안녕하세요. 밀리어네어 부동산 대표 유은희 김진정 부동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우리 김진정 씨가 리스팅을 받으셔서 왔는데 여긴 어디일까요? 예, 둘루스이고요. 아, 한인타운의 중심지인 둘루스 H에 있는 게이트가 있고 굉장히 안전하고 깨끗한 단지에 와 있습니다. 네, 보기에도 깔끔하고 집들의 사이즈가 아주 큼직큼직해 보이는데요. 이 집은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사이즈는 3600 스퀘어푸트고요. 3600 스퀘어푸트. 네. 굉장히 크네요. 예, 방이 5개, 화장실 4개 반이고 3카 가라지이면서 3면 벽돌인 집입니다. 차고 3개에 또 3면 벽돌까지 되는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집. 그리고 또 둘루스 중심에 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집 한번 보실까요? 집안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밝고 위에가 굉장히 높아요. 네, 하이실링입니다. 그래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안정감이 있죠. 네, 또 트레실링으로 잘 돼 있어서 예쁘고요. 자,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오른편에 공간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무슨 용도로 사용이 될까요? 네, 리빙룸입니다. 사시는 분의 용도에 맞게서 예전에는 리빙룸을 많이 꾸미셨는데 요즘 분들은 팬데믹 이후에 사무실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엔 안으로 들어오면서 예. 손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예, 하프 베스는 네. 파우더룸 있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곳이 아주 널찍한 다이닝이네요. 네, 포멀 다이닝 룸이고요. 옆에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예쁘게 장식품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기 사시는 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하시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너무 예쁘네요. 또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여기가 빅 패밀리 룸입니다. 정말 크네요. 패밀리 룸 크고 또 네. 2층까지 높게 예, 실링이 하이실에서 좋고 또 크라운 몰딩도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예. 유리창이 하나 둘 셋 넷 다요. 이거 8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환한 빛이 잘 들어오는 공간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넓은 주방. 예. 정말 넓은 오래간만에 보는 까르타 아일랜드. 정말 아주 크네요. 네, 집주인께서 이 아일랜드 키친을 많이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업그레이드 하셨군요. 예,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신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크도 큰 예, 하나로 된 볼이고요. 예, 깊고 큰 싱크를 네.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네, 또 여기 음식물 가는 버튼도 있고요. 예,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스테인리스 스틸 어플라이언스 다 잘 되어 있고요. 네. 캐비넷도 42인치에 또 크롬 몰딩도 잘 되어 있어요. 예, 거기 보시면 또 팬트리도 네. 널찍하니 많은 펜치, 공간이 있습니다. 펜치의 사이즈가 아주 좋네요. 네. 브렉퍼스트 공간도 널찍하고요. 네, 맞습니다. 안쪽으로 예, 게스트룸인데 네, 손님 방이 어머,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또 클라젯도 워킹 클라젯으로 있고요. 네. 또 단독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화장실이 폴베스가 안에 방 안에 있어서 이것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프라이빗한 베스룸이 같이 있어서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라운지리가 아래층에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볼까요? 예, 라운지리룸 키친룸 바로 옆쪽으로 라운지리룸이 있고 네, 주방 옆이니까 주부들이 편안하게 빨래 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 좋으네요. 예, 거기에 또 여기가 3카 가라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1카 가라지 따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고 네, 차고가 하나가 있고 싱크가 있는 게 저는 아주 굿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문이 이제 2카 가라지 예, 맞습니다. 이쪽은 코트 클라젯 예,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 저희가 2층으로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올라가시면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계단이 이렇게 한 번씩 꺾여져 있어서 편하게
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로 올라가는 거 좀 예. 힘들 수 있잖아요. 예, 너무 쭉 뻗어 있는 계단은 좀 위험할 것 같은 네.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한 번, 두 번 예. 꺾여서 좋습니다. 자,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 그래도 집안에 제일 큰 메스터룸부터 시작하시죠. 그래 볼까요? 자, 안방을 보시겠습니다. 허, 정말 크네요. 네. 이 집은 정말 정말 큽니다. 그리고 또 트레이슬링 잘 돼 있고요. 네. 답답하지 않게 아주 트레이슬링이 높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창문으로 보이는 바깥 뷰도 아주 좋고 전원 뷰네요. 전원 뷰. 예, 맞습니다. 네. 여기 누우면 일어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화장실을 보시겠습니다. 오, 화장실에도 이 베네리가 사이즈가 아주 커요. 그리고 베네리가 두 개가 있고 거기 또 천장이 또 이렇게 또 2층이 안방이 있는데 천장이 이렇게 높은 화장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주 시원합니다. 그리고 턱과 샤워 따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널찍한 그 메스터 클라젯이 있어서 네, 클라젯 사이즈도 아주 크네요. 자, 이번에는 안방에서 나오면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첫 번째 나오는 방을 보시겠는데요. 이 방도 사이즈가 아주 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오피스로 사용하고 계시긴 하지만 침대를 놓으셔도 공간이 아주 널찍하고 창문도 두 개나 있어서 아주 환하고요. 안에 또 화장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는 잭앤지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좋고 또 싱크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잭앤질이니까 요 화장실을 통과해서 두 번째 다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또 베네디가 아주 사이즈가 크고 워킹 클라젯으로 되어 있어서 클라젯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자, 잭앤질 맞은편 방으로 들어오시게 됐는데요. 여기도 또 창문이 두 개가 있어서 아주 환하고 사이즈도 아주 크네요. 또 특별히 팬도 달려 있어서 사용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안방 봤고 두 번째, 세 번째 방을 봤으니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방 네, 네 번째 2층에서 네 번째 그렇지만 전체로서는 다섯 번째 방 보시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도 방 사이즈가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침대가 들어가고 양쪽에 나이스탠드가 놓고도 또 앞에 공간이 있어서 뭐 벽에다 TV 걸으셔도 괜찮을 정도의 길이가 길죠? 네, 화장실도 단독으로 따로 분리돼 있어가지고 네, 또 워킹 클라젯이면서 또 화장실이 단독으로 있네요. 그럼 화장실도 이제 고급스럽게 벽에 또 타일로 다 되어 있어서 좋고 그다음에 탑도 베네리 탑도 업그레이드를 하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셔서 전부 그래나이트로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집 보셨는데요. 정말 뒷마당도 프라이빗하고 전원인 느낌 너무 좋았어요. 요즘은 집들마다 뒷마당이 너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된 집들이 좋은 점이 정말 좋은 점이 뒷마당이 널찍한 거. 예. 그럼 몇 년도에 지었죠? 2006년도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마당이 아름다운 거예요. 요즘 집하고 다른 점. 그렇죠? 예. 예, 이런 집은 꼭 보셔야 되는데 자, 이 집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이즈 그리고 방. 예. 사이즈는 3600 스퀘어피트고요. 방은 5개, 화장실은 4개 반, 뜰카 가라지에 3면 벽돌 집입니다. 3면 벽돌까지. 정말 이런 집 찾기 힘듭니다. 이렇게 예. 좋은 로케이션에.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로케이션 좀 어딘지 좀 알려 주시겠어요? 로케이션은 둘루스의 중심지이고요. 굉장히 조용하고 네. 여기서 뭐 109번 아씨, 그다음에 104번 H마트, 시온마트, 메가마트, 남대문 등등 한인타운 중심지를 10분 안에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입니다. 10분 안에 모든 마켓을 예. 한인마켓 그리고 또 미국 마켓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코스코까지도 포함해서 예. 샘스마켓까지도 예. 다 10분 안이면 다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펜타스틱. 예. 네, 특히 더 좋은 점은
이 근처에 공원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공원 정말 예. 중요하죠. 예, 5분 안에 번튼팝, 맥대니얼팝 거기도 5분 안에 다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정말 공원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처럼 좋은 베네핏은 찾기 힘들 거예요. 예, 맞습니다. 물론 뒷마당도 너무 프라이빗하지만 또 내가 산책을 하고 싶을 때, 운동을 하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공원이 5분 안에 있다는 거. 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붕을 올 1월에 새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지금. 올해 예. 중요한 거, 2022년 지붕을 가졌다는 거죠. 예. 이거 너무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예, 집 주인분들이 지붕 워낙 사랑하시고 깔끔하게 단장하시고 사시는 분들이어서 주방 아일랜드도 싹 새로 바꾸시고 예. 화장실들도 업그레이드 많이 하셨고요. 예. 이렇게 중요한 집은 도대체 학군이 어디일까요? 학군은 메이슨 엘리멘터리, 헐 미들스쿨, 퓨치트리 리지 하이스쿨이 있습니다. 네, 학교도 너무 좋으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학교도 너무 가깝고 헐 미들스쿨, 뭐 메이슨 엘리멘터리 스쿨, 그다음 퓨치트리 리지 하이스쿨 다 10분 안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도 무척 가깝네요. 예. 정말 교통의 중심지, 우리 부동산에서 하는 말하는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 네, 예, 맞습니다. 다 포함되는 집입니다. 이런 집이 또 게이트까지 있어서 안전하고요. 예. 이런 집 저희 부동산 찾아주셔야 될 것 같죠? 자,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예쁜 집 꼭 사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그럼 집값은 얼마일까요? 집값은 요새 많이 집값이 올라갔지만 이 집은 특별히 좀 지금 셀러분께서 급히 좀 파시려고 72만 9천불에 내놨고요. 72만 9천불이요? 네. 그 다음에 이 단지에 또 수영장, 테니스장, 아이들 놀이터, 클럽하우스까지 있고 1년에 단지비가 그 에메네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1,200불 정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1,200불 안에 게이트가 있고 수영장, 테니스장,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까지 그 다음에 클럽하우스까지 아주 좋습니다. 딱 적당한 가격에 HOA 비용을 내시면서도 많은 걸 즐기실 수 있고 예. 제일 좋은 프라이빗한 그리고 시큐어한 게이트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집 보셨고요. 저희 밀리언웨어 부동산을 통해서 꼭 구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밀리언웨어 부동산의 유은희, 김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